300점 만들기 프로젝트. 일반적으로 이 공을 끌어치기로 득점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, 이걸 밀어치기로 잘 득점하면 코너에서 모아놓고 대량 득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때 주의할 것은 회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반드시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공이 이쪽으로 오질 않네요. 그렇다는 것은 빨간 공에 미세하게 오른쪽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힘이 좀 약했습니다. 아, 이거는 쿠드롱의 원쿠션으로 모으기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렇게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. 300점 정도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했습니다.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모으는 연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배치까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연속 득점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마세이를 칠 수도 있지만 원쿠션을 이용해서 끌어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이 방향으로 이 공을 이 방향으로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. 5시 50분 3팁 그렇게 놓고 두께는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. 너무 센가요? 너무 세네. 너무 세네요. 자,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당점을 너무 올리면 자칫 커브가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12시 방향이 아닌 11시 59분 정도에 느낌팁을 주고 2분의 1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얘를 끌어치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오겠네요. 좀 세게 치면 여기서 이 근처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. 너무 잘 끌릴 필요가 없으니까 7시 방향 투팁으로 치겠습니다. 두께는 정면에 가까운 왼쪽. 이 공을 끌어쳐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와도 되기 때문에 한번 끌어쳐 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빨간 공이 반드시 장쿠션에 먼저 맞아야 이 방향으로 온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6시 방향 3팁 두께는 정면 거의 정면 맞춰 보겠습니다. 아, 안 맞았네요.